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4월 28일 저고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화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바람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저시정이 있는 곳 있겠습니다. 착빙은 제주 남부 섹터, 국제적으로 고강도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동해 해안 지역으로 1000에서 3000피트 고도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부터 전남권, 경남 서부, 오전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 서부, 오전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시정은 아침 9시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저시정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착빙은 제주 남부 섹터 국지적으로 고강도 착빙 예상되며 난류는 동해 해안 지역으로 1000에서 3000피트 고도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